여전히 상승분은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약간은 시들해진 현재 시장 분위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소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입니다. 상승 움직임 전거래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2% 정도의 상승 탄력이고요. 2,445.5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캔들 보시면 윗골이 달린 음봉입니다. 장 초반보다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개장한 이후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0.75%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간발 미국 증시 분위기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오늘 하루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우하향입니다. 약간씩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각도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 고점이 장 초반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 장 중간 때는 2460선도 잠시 넘어서기는 했지만은 현재는 2440선대에서 약간은 지루한 광고학권 내에서의 횡보가 오후장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체 변동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은 쌍끌립 매수입니다. 장 초반에 쌍끌립 매도로 출발했다가요. 이후에는 이 쌍끌립 매수로 동일하게 포지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변화 상황이 있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2,000억 원 넘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관 쪽의 매수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1,157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장 중간 때는 거의 1,500억 가깝게 기관이 사들이기도 했었는데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 매수도 물량은 3,400억 가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섹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기계 업종으로 2% 이상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업 섹터, 플랫폼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 2%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증권 섹터도 오늘 장 분위기 좋고요. 운송 장비, 건설 순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섹터 보시죠. 오늘장에서 가장 부진한 업종입니다. 의료정밀입니다. 1.6%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어제 급등했던 포스코 케미컬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쉬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영향받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라든지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섹터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오늘 약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지수에 다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이 IT주들의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 밖에 플랫폼주들의 강세,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나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하이닉스는 10만원권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하이닉스 거의 2% 가까운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치고 나서 미국 증시 마치고 나서 실적이 나온 업체들을 쭉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고요. 애플도 합격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이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 이 IT 섹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내용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라든지 이해관계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유지부동입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죠. 여기에다가요. 기술주 2차전지까지 함께 좀 묶어보겠습니다. 어제는 포스코 케미컬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나타냈던 2차 전지주들 오늘장에선 쉬어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으로도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 SDI는 오늘 일간 흐름 한번 보시죠. 개장 초였습니다. 9시 구간 때 실적이 나왔고요. 또 뉴스를 찾아보시면 실적 상당히 좋았다. 이런 뉴스 일색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넘어섰고 배터리 셀 3사 가운데서 홀로 웃었다. 이런 헤드라인도 눈에 띄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봉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실적이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더니 현재는 많이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컨퍼런스 콜도 했는데 이렇다 할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삼성 SDI 오늘 꽤나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어떤 분석이 나올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기술주, IT들 쪽이었다면 이번엔 상승 쪽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두드러졌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성장주들로 관심이 재차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네이버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상승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주목받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방산이 대세인가 봅니다. K-방산 여러 가지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방산 섹터 내에서 호재는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근래 이 흐름이 좋은 현대 로템입니다. 이집트 이 메트로 전동차 공급 낙찰 통지서를 수령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 방위산업, 무기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철, 전동차 쪽으로도 또 수주를 한다면 상당히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 오늘도 그래서 시세 좋습니다. 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띄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등도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음봉인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두 다 양봉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맨 위 오늘장 가장 강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VI 발동돼 있고요. 상당히 빠르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주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과거 이 화학에 기반을 했던 이 재벌 업체들, 이 그룹사들이 동반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몇몇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 있고요. 지금 효성도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한화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그룹 내에 방산 사업 부문 인수를 한다. 이 방산을 도맡아야겠다라는 부분 의지가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뉴스였는데 오늘장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1%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화 시스템도 같이 방산 관련된 산업 부문으로 분류가 되죠. 한화 시스템도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지주사 하나도 움직입니다. 현재 한화가 9% 정도 그리고 한화 우선주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그룹 내 에서 방산뿐만 아니라 또 태양광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 기후 위기 대처와 관련된 법안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태양광주들이 간밤 미증시에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영향받으면서 하나솔루션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이런 하나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호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하나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오늘 사실 금융주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데요. 하나그룹 내에 한 흐름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라든지 보험 섹터와 같은 이 금융 계열사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하나그룹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800선에 안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현재 0.41% 오르는데 그치면서 801.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캔들 보시면 역시나 장 초반보다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윗골이 달린 음봉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근래 들어서 다시금 대형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거래대금 코스피 코스닥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면서 오늘 코스닥은 거래도 한산한 모습 5조 원대 미만의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체적으로는 1에서 2% 정도의 제한된 상승과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펄어비스가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1% 정도의 상승세 띄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이쪽으로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다소 밋밋하게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 양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친환경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친환경이라는 기조하에 여러 가지 산업 부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 친환경이라는 기치하에 이 플라스틱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을 해서 재생유를 만드는 비중을 높일 거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0.9%에 불과했던 이 재생 플라스틱 재활용은 2026년에 10%로 대폭 늘릴 거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인데요. 한창과 세린BNG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CTK나 GNC에너지 그리고 휴비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